1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가로 1, 3 더하기 i, 가로 빼기, 가로 5 빼기 3. 이거 복소수의 덧셈 뺄셈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한다. 그래서 이거 가로 풀어줘. 그러면은 3 플러스 i 빼기 5 더하기 3i. 3i. 그러면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요거 더한다고. 그거 얼마냐?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해라. 그 얼마? 4i. 답이 마이너스 2 더하기 4i다. 가로 2번. 4 마이너스 3i 곱하기 가로 2 플러스 3. 이거는 이제 그 전개. 전개. 그래서 분배 법칙. 4를 짠짠 곱하는 거야. 그러면은 8 플러스 12i. 그 다음에 3i를 짠짠 곱해서 빼. 3i 짠짠 곱해서 뺀다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6i 빼기 9i 제곱. 자, 그러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플러스 9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9가 플러스 9.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한다?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계산해라. 그럼 8 더하기 9. 실수 부분은 8 더하기 9. 17. 17. 허수 부분. 12i 빼기 6i. 그럼 6i다. 6i. 그래서 답이 17 더하기 6i. 가로 3번. 2 플러스 i분의 3i. 이거는 분모, 이거 이제 분모가 복소수잖아. 그럼 어떡하냐? 분모에다가 켤레 복소수를 곱해. 분모에다가. 그 분자에다가도 이제 똑같이 곱해. 쌤쌤이지. 그 분모에다 켤레 복소수 곱해. 그럼 2 마이너스 i. 분자에다가도 2 마이너스 i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간단이가 되지. 간단이. 그 간단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간단이 되냐. 그러면 이제 분모. 분모는 2의 제곱 빼기 i 제곱 되는 거지. 그러니까 4 빼기 i 제곱 되는 거야. 분자는 이제 요거 또 전개해줘야지. 곱해. 3i를. 그러면은 6i 빼기 3i 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또 i 제곱이 마이너스 1 아니냐, 요게. 또 마이너스 1이라고. 마이너스 1. 그래서 그 분모는 4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분자는. 분자는 6i 더하기 3이 되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 5분의 되는 거지, 5분의. 그래서 이제 5분의 6i 더하기 3인데, 이 복소수에서는 이 저기 허수 부분하고 실수 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 5로 통분해가지고 쓰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쓰냐? 일단 저기 실수 부분부터 써야 돼. 그래서 5분의 3 더하기 5분의 6i. 이렇게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쓴다. 이렇게 5로 묶어서 안 써. 실수 부분 허수 이렇게 나눠서 써. 나눠서 5분의 3 더하기 5분의 6i. 저기 서순형에는 이렇게 좀 써야 된다.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분리시켜서 이제 써야 된다. 가로 4번.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7. 이런 게 있잖아. 근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이거를 i로 바꿔줘. i로. 그래서 이렇게 루트 3i 분의 루트 27.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학생들이 딱 보고, 야, 약분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돼. 근호 안에 마이너스가 보이는 순간 i로 바꿔준 다음에 풀어야 된다. 안 그러면 틀려.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는 이제 약분이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루트 3분의 루트 27이잖아. 그럼 약분이 돼, 여기서는. 약분해가지고 얼마야? 루트 9가 되는 거야, 루트 9. 그래서 이제 약분하잖아? 그러면은 i분의 루트 9야. 루트 9는 3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요그 분모는 복소수 놓는 게 아니야. 분모는 복소수 없어져야 돼.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i를 곱해. i를 곱하면은 i 제곱분의 3i가 되는 거지. i는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이 뭐냐? 마이너스 3i가 답이다. 마이너스 3i.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근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곱한다거나 약분하면 안 되고 언제든지 이렇게 i로 바꿔줘서 뺀 다음에 약분을 하든지 곱하기 하든지 해야 돼. 2번.
이번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 2차 방정식의 근을 뭘 판별하는 얘기냐? 근이 몇 개인지, 그다음에 실근인지, 허근인지, 중근인지, 그거 이제 판별하는 얘기거든. 근을 판별하는 식이 있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요 이제 B가 짝수잖아. 짝수면은 이제 짝수공식으로 해도 돼. B-제곱 마이너스 AC로 해도 돼. 그래서 이제 이게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요게 판별식이 0이 나오면 중근, 0보다 작으면 허근 나오지. 그래서 이거를 자, 그러면 이제 A가 1이 되는 거고, A는 저 X제곱의 계수야. 그다음에 B는 마이너스 4, C는 2. 그럼 이제 이거는 요 저기 짝수니까 B 다시 해가지고 2로 나눠. 마이너스 4를 2로 나누는 거, 마이너스 2. 그래서 짝수공식으로 해도 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가 판별식이 돼. 그럼 B-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 마이너스 AC. 그럼 1 곱하기 2거든? 2? 그럼 이게 뭐가 되냐? 그러면 4 빼기 2니까 2 내 2. 0보다 크지? 0보다 크잖아.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답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답이다. 일곱 글자 다 써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나, 한 글자라도 빼면 틀려. 가로 2번. EX제곱 빼기 3X 더하기 4는요. 이거 문제, 이건 A가 2가 되는 거고, B는 마이너스 3, C는 4. 그럼 이제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는 거야. 그럼 B의 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 그럼 4 곱하기 2 곱하기 4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의 제곱 9잖아. 그9 빼기 4 곱하기 2 하면 8. 8에다가 4, 32. 야, 그럼 마이너스 23이네. 0보다 작지? 그럼 이게 뭐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그래서 답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가로 3번. 4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9는 0. 그러면 A는 4, B는 12, C는 9잖아. 그럼 이제 짝수니까 나누기 2를 해. 그게 B-야, 6. 그래서 이건 이제 B-제곱 마이너스 AC를 해도 된다. 이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꼭할 필요 없어. 이거 짝수공식 해도 돼. 그럼 B-제곱 하면은 6의 제곱 마이너스 AC, 4 곱하기 9라고. 그럼 6의 제곱은 36, 빼기 4 곱하기, 이게 0이네, 0. 그럼 판별식 0 나왔지? 그 뭐냐? 중근, 중근. 답이 중근이다. 다음, 3번.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시오. 이거 근과에서 관계. 근을 구해가지고 더하고 곱할 필요 없이 근과에서 관계로 풀면 되지. 그래서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근과에서 관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게 이제 계수구. 자, 그래서, 그럼 가를 1번 보면은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이고, C가 5라고. 5. 자, 그럼 이제 두 근의 합은 뭐가 되냐,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그 얼마? 3이 되는 거야, 3. 두 근의 합은. 그럼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뭐다? a분의 c에서 1분의 5가 돼. 그 다음 뭐냐? 5다, 5. 그래서 두 근의 합은 3, 두 근의 곱은 5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수만 알아도, 요거, 아니, 계수만으로도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할 수 있다. 가로 2번. OX 제곱 빼기 3X 빼기 4는요. 그럼 요건 이제 A가 5고, B가 마이너스 3이고, C가 마이너스 4 아니냐. 그럼 이제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3. 그럼 얼마냐? 5분의 3. 그래서 두 근의 합이 5분의 3이다. 그럼 두 근의 곱은? 두 근의 곱은 a분의 c거든? 그러니까 5분의 마이너스 4가 돼. 그래서 답을 그냥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쓰면 된다. 다음, 4번.
마이너스 2와 1을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식으로. 근데 2차 방정식인데 근이 마이너스 2하고 1이다. 그러면은 이제 식이 나오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을 식으로 한다는 얘기네. 이거 는 0. 근데 이런,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1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이 되게 많아. 왜냐? 여기에 1일 때도 되고, 2일 때도 되고, 3일 때도 되고, 4일 때도 되고. 되게 많지.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라 그랬냐? x제곱의 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라는 얘기지. 최고차항의 계수가 1. 그러면 전개하면은 이게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2는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 다음 5번. i의 4제곱 더하기 2i의 5제곱 더하기 3i 6제곱 더하기 2i 7제곱 더하기 i 8제곱. 이건 이제 그 i의 거듭제곱을 좀, 그 i의 1제곱은 그냥 i. 이건 이제 문제가 안 돼. i의 2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i의 3제곱은 여기다가 i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i가 돼. 그럼 i의 4제곱은 여기다가 또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제곱, 그러니까 플러스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i제곱이 돼가지고. 그래서 요 i의, 그러면 이제 요게 1 나왔으니까 i의 5제곱, 그럼 이것도 i가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된다고. i 6제곱만 계속 반복이 돼. 일단 이거를 알아야 돼, 요거. 그 다음에 이제 i 5제곱, i 6제곱, i 7제곱, i 8제곱, i 9제곱, i 10제곱, i 11제곱, i 10, 이게 다 같아진다고.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얘가 지금 i의 4제곱, i 5제곱, i 6제곱, 7제곱, 8제곱.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i 4제곱으로 우리가 뽑았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는 i 4제곱. 그러니까 i 4제곱을 뽑아내. i 4제곱 뽑으면은 요거를 4제곱 뽑으면은 1 더하기 2i 더하기 3i 제곱 더하기 2i 3제곱 더하기 i 4제곱 되는 거잖아. 그치? 위의 식. 그러니까 이거 1이잖아. 1 i 4제곱은. i 4제곱은 1이라고, 1. 이것도 1.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게 뭐냐? 이것도 1 더하기 1이네. 그러니까 2 더하기 2i. 그 다음에 요거는 i가 또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여기 i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되는 거고, 그 다음 요거 2i 세제곱.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잖아.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2 i로 쓸 수가 있는 거야. 야, 요거 지금 요거 1 더하기 요거 1 해가지고 여기 2쓴 거다. 2. 그러니까 요거만 계산하면 되지. 그 결국 뭐냐 이거? 실수 부분끼리 계산해. 그럼 2 빼기 3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허수 부분끼리 2i 빼기 0이네 0.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다음 6번. 등식 1-i 가로 곱하기 z 더하기 5i 곱하기 z 반은 5 빼기 3i를 만족시키는 복소수 z를 구하시오. 단 z 반은 z의 켤레 복소수. 그럼 복소수 z를 구하랬잖아. 근데 복소수 z 그러면 어차피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그래서 z를 이렇게 쓰고 푸는 거야. a 플러스 bi. 이렇게. 그러니까 복소 z 해봤자 a 플러스 bi. 그러면 이제 z 반은 a 마이너스 bi 놓고 그 이거를 이 위에 식에다가 대입해서 풀면 나오겠네. 그러면 이제 그 위에다가 그럼 등식 1 마이너스 i 곱하기 z. 그럼 z는 a 플러스 bi 더하기 5i, 5i z 반은 a 마이너스 bi를 하면 뭐다? 5 빼기 3 i가 나온다. 그럼 이거 이제 전개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거 이제 그 분배법칙. 그럼 1을 짠짠 곱해지. 그러면은 a 플러스 bi 다음에 i를 곱해서 빼. 요거 i 곱해서 빼고 i 곱해서 빼. 그러면은 마이너스 ai 그다음에 마이너스 bi 제곱.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b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플러스 b. 자, 플러스 b로 쓴다. 자, 그럼 여긴 됐고. 그다음 여기 이제 5i를 짠짠 곱해. 그러면 이제 플러스 5ai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곱하면 마이너스
5, b, i 제곱. 아, i 제곱은 또 마이너스 1아니냐. 그러니까 플러스 5b로 쓰는 거야. 플러스 5b. 요거 이가 뭐다? 5 마이너스 3i다. 그러면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이제 모아야겠지? 야, 실수 부분끼리. 실수 부분. 실수 부분은 a, 다음에 b, 다음에 5b. 그럼 5란 얘기지. 그래서 실수 부분은 a 더하기 6b 하면은 5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다음에 허수 부분. 허수 부분은 bi 빼기 ii ai 더하기 5a 하면은 마이너스 3i.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야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4a가 되는 거지. 4a. 그러니까 4a 플러스 b i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i가 된다. 요 이해되냐? 요거 잘 봐. 그 AI 하고 OI를 더하면은 4AI가 되는 거야. 두개 더하면은. 그래서 요거 더하면은 마이너스 3하게 된다. 자, 그래서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요거, 요놈이랑 요놈을 연립방향식 때리는, 연립방향식 때리면 되지. 그 가감법. 그래서 A 플러스 6B는 5. 아. 4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그럼 위에다가 곱하기 4를 하자. 위에다 4하면은 4a 더하기 24b는 20. 그럼 밑에는 이제 4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해놓고 빼. 빼면은 4a 4이 없어. 그럼 23b가 되네. 23b는 얼마냐? 23. 아, b는 1이네. 그러면 a는 어떻게 구하냐? a는 이제 곱하기 전의 식에다 넣으면 되겠지. b는 1. 아, 여기다 집어넣자. b에다 1 집어넣어. 그럼 4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 아니냐? 그러면 4a는 마이너스 4.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 b가 1.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복수수를 구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 b가 1. 그 z는 뭐가 되냐면은 z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는 거지. 답 이렇게 써야겠지. z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 다음 7번.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에 한근이 2마이너스. 아 진짜 2차 방정식에 한근이 복소수로 나왔네. 그럼 다른 근은 자동이지 않냐? 그치? 2차 방정식에 한근이 2 마이너스 i다. 그럼 다른 근은 뭐겠냐? 2 플러스 i가 되는 거지. 2 플러스 i. 일단 요걸 알아야 돼. 2차 방정식에 한근이 2-i다. 다른 거는 2+i다. 만약에 이걸 모른다. 그럼 이걸 대입해서 풀어야 되었다가.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2차 방정식의 한근이 2-i면은 다른 거는 켤레복소수 2+i가. 그러면 이제 다 풀었지. 그럼 a랑 b는 뭐해? 이건 이제 근과 계소의 관계로 풀면 되지. 그럼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두 개를 더해. 두 근의 합. 그러면은 2-i 더하기 2 플러스 i를 하면은, 아, i자를 좀잘 써야겠다. 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a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없어지네. 그러면 4는 마이너스 a. 그 a는 얼마냐? 그 a는 마이너스 4네. 아, 쉽게 나오네. 그래서 이제 a는 마이너스 4라고. 마이너스 4. 이제 b는 어떻게 하냐? 두 근의 곱이지. 두 근의 곱. 그래서 두 근의 곱. 그래서, 2 마이너스 i 곱하기 2 플러스 i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건 a분의 c가 되겠지. 그러니까 1분의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1분의 b라고. 야, 그럼 b겠네. 야, 그럼 이제 이거 전개해.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요거 좌변 곱셈공식 있지. 그러니까 2의 제곱, 그러니까 2의 제곱 빼기 i의 제곱은 b가 되네. 그럼 i 제곱은 마이너스 1 아니냐? 그러니까 4 더하기 1이 되는 거지. 4 더하기 1. 4 더해서 b는 5가 된다. b는 5. 이렇게 풀면 편하지. 그래서 a는 4, b는 5. 이거 근과계수관계로 풀면 쉬워. 그다음 8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 가로 a 더하기 x 더하기 a 제곱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죠. 그럼 이거는 판별식이네.
그럼 판별식 0보다 작아야겠지. 야, 그럼 이제 계수 보자, 계수. 계수 보면 A는 1, B는 마이너스 2 가로 A 더하기 2, C는 A제곱. 이 짝수네. 이 짝수네. 아까 그러니까 이제 B다시로 들어가자. 짝수공식 써도 돼. 마이너스 A 더하기, 이제 판별식 때려. 판별식 때리면은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는 거거든. 그럼 B다시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가로 A 플러스 2. 요놈의 제곱 마이너스 AC야. 그럼 1 곱하기 A 제곱이라고. 이제 판별식, 그러면 이제 제곱 빠잖아? 제곱하면은 마이너스도 제곱이고 가로도 제곱이다. 그럼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잖아. 그 플러스는 이제 생략하고. 그럼 A 플러스 2의 제곱만 쓰면 돼. 그러니까 A 제곱 플러스 4, A 플러스 4가 되고 빼기 A 제곱 되는 거지. 없어지니까 판별식은 뭐냐면은 4A 플러스 4. 이게 뭐라고 판별식? 이게 판별식이라고. 근데 이제 이게 두 허근이니까 0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4A 더하기 4가 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럼 4 이항. 그럼 4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럼 4로 나눠. 그럼 A는 마이너스보다 작다. A 값에 보면 A는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게 답이다. 9번.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4X 빼기 A는 0에 두 군의 차가 6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두 군의 차가. 야, 이거, 야, 이런 문제 있잖아. 두 군의 차가 얼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놓냐면은 한 근을 알파 놓는 거야. 한 근을. 한근 알파 놓는 거야. 그럼 다른 근은 뭐냐? 베타가 아니라 알파 플러스 6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근을 한 근은 알파 플러스 6으로 놓고 푸는 문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파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여기 지금 계수가 1이고 요건 계수가 4잖아. 그러면 우리는 두 근의 합을 알 수가 있네. 그렇잖아. 두 근의 합. 자, 그럼 두 근의 합을 구해. 두 근의 합을 구하면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6. 그럼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그럼 알파에다 알파도 2알파는 6을 이항시켜. 마이너스 10. 그럼 알파는 얼마냐? 알파는 마이너스 5다. 아, 그러면 두 근이 나왔어. 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를 넣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두 근이 뭘까 되냐면은 두 근이 한 근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한 근은 1이 되는 거야.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a를 구해야 되는데 a. 여기 이제 마이너스 a가 나와. 이것도 계수잖아. 2차 방정식 계수. 그러면은 요놈의 계수 1하고 요놈의 계수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이네. 이제 뭘로 구해?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 자, 두 근의 곱은 그럼 마이너스 5 곱하기 1 아니냐? 두 근의 곱하면은 a분의 c.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a. 그럼 a는 얼마냐? 그럼 a는 5네, 5. 그래서 답이 a는 5다. 이렇게 풀면 되고. 10번.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2k 더하기 이런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야,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0일 때 실수 k 값을 모두 구하셔. 이런 식으로, 뭐, 제곱 더하기 제곱,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이러면은 100%라면 또 그런가? 그 곱셈공식의 변형. 그래서,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구하라. 이거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푸는 문제여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거지. 야, 그럼 다 했네. 뭘다 해? 요거는 뭐냐? 두 근의 합이지. 이건 두 근의 곱.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의 합을 쓸 수가 있어. 두 근의 합. 그럼 이게 0이란 얘기지, 일단. 0. 그럼 두 근의 합은 뭐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야, 요거 보자. 요거 계수가 1. 요건 x의 계수. 이거는 상수항이야. 상수항.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럼 마이너스, 두 근하면 마이너스 1분의 k라고. 그치? 그러니까 뭐가 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k. 일단 야, 여기가 뭐라고? 마이너스 k. 일단 여기 나왔어. 야, 두 번째 이제 뭐냐? 이거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두 근의 곱이지.
두근의 곱. 그러면 이제 두근의 곱은 a분의 c야. a분의 c. 그러니까 a분의 c라고. a분의 c. 그러니까 1분의 2k 플러스. 그러니까 2k 플러스 1 되니 2k 플러스 1. 2k 플러스. 그러니까 2k 플러스 1 여기 들어가는 거야. 여기. 그러면은 k에 관한 식이 나오네. 그치? k에 관한 식이 나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k를 대입하고, 여기다가 이제 2k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k에 관한 식이 나오잖아. 자, 그럼 대입하자. 그럼 마이너스 k의 제곱 빼기 2 가로 2k 플러스 1. 이게 얼마? 이게 0 되는 거지, 0. 야, 이게 0이잖아. 이게 0이라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이게 0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게 k 깎고 하잖아. 그럼 이건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네. 야, 전개. 전개. 그럼 k의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 야, 그럼 K 값이 이건 또, 인수분해 안 되잖아. 아, 실수 K 값을 못 두고 하시오? 아, 인수분해 안 되네. 아이, 좋다. 그럼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떡하냐, 이거. 근의 공식. 근의 공식. 그래서 이제 A는 1, B는 마이너스 4, C는 마이너스. 야, 짝수 공식 들어가자. B 다시, 마이너스 2. 그래서, 근과계수 관계, 아니, 근의 공식. K는 A분의, 그러니까 분모가 1이니까 생각하고, 마이너스 B다시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 제곱, 하고, 마이너스 AC,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6이 되는구나, 6. 그래서 이게 답이다. K 값이 두 개가 나오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풀면 된다. 이거 근과계수 관계 문제네. 근과계수 관계. 11번. 허수 Z에 대하여 Z 더하기 Z분의 1이 실수일 때 Z 곱하기 Z바의 값을 구하시오. 단 Z바는 Z의 켤레복수 수이다. 그럼 일단 이걸로 식을 잡아야겠다. Z 더하기 Z분의 1이 실수라고 했으니까 허수 부분이 0이네. 그럼 이럴 경우는 Z를 A 플러스 BI로 놓고 푸는 문제야. 그럼 이제 Z바는 켤레복소스니까 A 마이너스 BI가 되겠지. 그럼 이제 구하는 게 Z 곱하기 Z바잖아. Z 곱하기 Z바가 된다고. 그러면은 두개 곱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I 제곱이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아, 그러니까 이제 구하는 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뭐 이렇게 나오겠네. 아무튼 이제 구하는 게 그럼 요게 Z 곱하기 Z 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나오네. 야, 아무튼 그 AB 값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네. Z 더하기 Z분의 1은 실수. 그러면 Z가 A 플러스 BI니까 A 플러스 BI 더하기 A 플러스 BI분의 1. 요게 뭐라고? 실수라고. 실수.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복소수가 분모에 있잖아? 그러면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켤레 복소수를 곱해서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풀수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 그러면은 A 플러스 BI분의 1. 그럼 이제 이거 분모 분자에다 뭐 곱해야 되냐면은 A 마이너스 BI 켤레복소수 곱하는 거야. A 마이너스 BI. 그러면 이제 분모는 뭐가 되냐면은 그 분모는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I 제곱이니까 플러스 B 제곱이라고 쓰자.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자는 A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요 놈이 요게 되는 거. 요걸 대신 쓰자. 요건 이제 우리가 그 계산한 이제 과정이고, 그 대신에 요거 쓰자. 그래서, A 플러스 BI 더하기, 이제 요걸 쓰는데, 우리가 복소수 쓸 때는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분리시켜서 쓰는 게 원칙이야.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모를 묶어놨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서,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분리시켜. 어차피 우리가 이제 허수 부분은 0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분리시켜. 그럼 실수 부분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a가 되는 거고 허수 부분은 빼기. 빼기는 이제 여기가 빼기니까
여기 빼기니까 빼기 들어간 거야. 빼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BI가 된다고. 요게 뭐라고? 실수. 실수. 그럼 요게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수가 어떤 수가 나온지는 이제 안 알려줬고 그 결론은 뭐냐? 허수 부분이 0이다. 허수 부분. 허수 부분. 요거 두개 더하면 0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허수 부분은 실수가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허수 부분은 0이 돼야 돼. 그럼 허수 부분은 B 빼기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가 아니냐. 이게 0이라는 말씀이지. 그치? B 빼기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그러면 이거 AB 값안 나오는데? 그치? AB 값안 나오지? 아, 이거 일단, 그럼 이거 뭐가 돼야 되냐? 야, 그러면은, 이거 뭐냐, 그럼 도대체? 그럼 이제 일단 방정식 풀어보자, 방정식. 그리고 방정식 풀어보려면 이거 통분해야 돼, 통분. 통분. 이 0이니까, 통분해보자. 그러면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그럼 요놈이 이제, 요놈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a 제곱 b 더하기 b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빼기 b니까 이 빼기 b를 써주는 거야. 요게 얼마다? 요게 0이라는 얘기네. 0. 그럼 이게 0이면은 분자는 이제 분자가 0이 돼야 0 나오잖아. 그래서 a 제곱 b 더하기 b 세제곱 빼기 b는 0이라고. 그럼 이거 b로 묶어봐. B로 묶으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1은 0이네. 그럼 이게 0이 되려면 요게 0이든지 아니면 요게 0이 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려면은 B가 0이든지 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1이 0이 되면 되네. 야, 어차피 이거 그럼 B가 0이면 또 A는 1이네. 어차피 이거 AB 값이 안 나와. AB 값이 안 나오고 B가 0이든지 B가 0이면은 이제 A는 뭐가 어떤 수가 되더란지 상관없지. B가 0이든지 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1은 0이든지 문제 조건 없었나? 허수 Z니까 허수 Z니까 B가 0이 되면 안 되네. 그렇잖아. B가 0이 돼버리면은 허수가 안 돼져버리죠. 아, 아까 B가 0이 되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이건 안 되네. 이거 안 되고. 그럼 결국 A, 그러면 이게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네. 야, 그럼 아까 구하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니었냐? 아, 이거네. 아, 아까 답이 1이라고. 야, 문제가 아주 스마트한데? 그치? 풀다 보니까 답이 나오네. 이렇게 푸는 문제다. 1. 오, 야, 문제야. 신기하다. 12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은 0의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놈의 값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알파, 베타, 요런 게 분모로 들어가 있으면은 통분이 맞거든, 요거. 야, 근데 이거 통분하려니까 깜깜하다. 그치? 아, 통분하려니까 깜깜하네. 그 먼저 요 분모를 간단히 좀 해야 돼, 간단히.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3, 베타 제곱 빼기 2알파 더하기 3. 이걸 좀 간단히 하자 이거지. 그럼 어떻게 간단히 하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하기 전에 먼저 두 군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두 군을 요 2차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도 된다고. 그 대입을 하면 이렇게 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6은 0. 베타를 대입하면은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6은 0이라고. 즉, 야, 알파 제곱이 나와. 베타 제곱이 나오지. 그러니까 알파 제곱은 뭐냐면은, 요거 이항시키잖아? 그럼 알파 마이너스 6이야. 그 베타 제곱은 베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알파 마이너스 6을 요 알파 제곱에다가 대입하고, 베타 마이너스 6을 요 베타 제곱에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은, 식이 확 줄어들겠지. 아유. 까지는 아니다. 하나가 줄어드네, 아무튼. 야, 대입해.
대입하면 이렇게 돼. 대입하면은 알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그럼 여기다가도 이제 대입을 하는 거지. 베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니까 그래도 식이 좀 볼만하잖냐. 그럼 이제 동량 계산. 그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요거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네. 그리고 이거 할 만하잖아, 이거는. 이거 할 만하지. 이건 이제 여기선 통분이지. 여기선 통분이야. 자, 통분하면은 두개 곱해. 그럼 이제 분모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요게 곱한 게 올라가지. 올라간다고. 그럼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놈이 요기 곱하면서 올라가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이다. 이거 계산하면 되네. 그럼 좀 간단히 계산하려면, 야, 여긴 지금 마이너스,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알파 빼기 3, 마이너스 베타 빼기 3.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다고 생각해도 돼. 그러면 1 곱한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다는 얘기는 전체에다가 1을 곱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곱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은, 분모가, 그러니까 요건 결론은 요거야.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3 곱하기 베타 플러스 3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분모는 알파 베타 플러스 3 가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가 나오네. 분자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6. 아, 이거 구하라는 얘기네. 이제 근각에서 관계네.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야, 그럼 두근의 합, 두근의, 아이. 그럼 이제 여기에서, 두근의 합은 뭐가 되냐, 두근의 합. 아니,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쓰자. 자,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이 되는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6이 되는 거지, 6. 6. 요 1. 1이니까.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알파 곱하기 베타가 6.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1 대입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에다가 6을 대입을 하면은 계산하면 나오겠네. 계산하면은 분모가 6 더하기 3 더하기 9분, 이 곱하기 3 있다. 그다음에 분자는 마이너스 1 빼기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 639, 18분의 마이너스 7. 그러니까 답이 마이너스 18분의 7이다. 마이너스 18분의 7. 욕 봤다.